안녕하세요. 피니쉬 워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차량 이 차량입니다. 소렌토 05년식인데 이 차량이 저희 거 제품을 한 1년여 전에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라파 플러스 원 7개, 그리고 무전력 터보 흡기 2개, 배기 2개, 그리고 라파 2 한 세트, 그리고 고스트 에어까지 장착한 차량인데 오늘 탄을 장착하러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매연 검사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20% 기준에 6%로 통과를 하셨습니다. 지금 자동차 검사 받으신 거고요. 요즘에 그 먼 터보에서 저희 제품 라파 성분 광물질을 달게 되면 흡기관에 카본 찌꺼기 슬러지가 더 쌓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영상을 고객분들이 보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저희 고객분들, 사장님 지금 장착하고 1년 넘었는데 매연검사 6% 맞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6% 나왔고 10% 미만 제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 그리고 원래는 가지고 오셨을 때 처음에 매연도 좀 나왔었고요. 예.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 이렇게 차량 건강해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는 신경 안 쓰고 저희 일만 합니다. 사장님 또 오늘 영상 보시고 탄 D타입 하나 추가 장착하러 오셨는데, 기존에 무동력 터보 그거 빼고 보상 판매해드리고 50% 보상 판매해드리고 지금 업그레이드 또 한 거니까요. 잠시 후에 테스트장 한번 나가서 영상 한번 찍어보죠. 뭐 사장님, 네. 느끼시는 것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렌토 05년식입니다. 키로수가 얼마나 됐다 그랬지 사장님? 키로수가 24만 정도 됐고, 아까 제가 지금 요 바로 전에 영상을 짧게 찍으면서 자동차 매연 검사 20% 미만이어야 되는데 6%로 얼마 전에 통과하셨다 그래서 장착한 것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기존의 제품들 다 장착하고 효과들 많이 보시고 계셨는데 이미 그래도 사장님은 그 정도만 해도 만족하셨는데, 또 영상 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신제품이 나와서 또 이제 탄 한 개만, D타입 한 개만, 스로틀에 이제
보상 판매, 고등형 터보 빼면서 보상 판매 해드리고, D타입 하나만 지금 장착하고, 대수증 나왔습니다. 아, 벌써 많이 부드러운데, 사장님 느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부드러운 느낌 들어요. 예, 이제 엑셀 벌써 뛰셨었고, 네. 차 잘 나갈 겁니다, 더. 이제 가실 때 고속주행을 좀 밟을 길이 있으면 좀 한번 밟아주시면, 고속이든 저속이든 요 제품이 다 잘 먹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D타입하고 R타입 탄 제품이 나와서 지금 사장님 오늘까지 한 100여 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택배 보내고까지 한 100대가 좀 넘을 것 같고요.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다들. 예, 이게 제품이 이번에는 좀 기존의 제품들, 무동력 터보 제품들, 날개 있는 제품들하고는 확연하게 틀린 것 같습니다라고 장착하시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거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머리 많이 아팠고요. 이 제품들을 하나는 개발을 하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고객분들이 다행히 많이 좋아하시니까 좋더라고요. 저희도 스타트도 뭐 전혀 힘 안 딸리고 좋네요. 굼뜨면 상도 없는데요. 워낙 사장님은 처음에 장착하고도 좋아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속 붙는 게 많이 틀릴 거예요. 잠깐 밟아도 벌써 지금 80입니다. 진짜네요? 그죠? 사장님 몰랐죠? 몰랐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밟는대로 밟으면 깜짝 놀라요. 이 정도면 한 60 됐으려나 하는데 60 정도면? 네. 지금 80이 넘었으니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력이 빨리 붙어요. 그러니까는 시내 주행 다니시게 되면 차가 막혀있으면 내가 못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기 때문에 연비에도 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나가는 게 벌써 틀리죠? 네. 이거 하나만 달고 사장님도 지금 장착하기 전에 많이 틀려질까요? 하셨었는데 틀려집니다, 이렇게. 그래도 저희 제품 뭐 달고 뭐하고 1년 넘게 좀 타보셨는데 저희 제품 솔직히 장착하고 그렇게 좀 타보니까 좀 어떤 걸 좀 많이 느끼셨나요? 운전이 되게 편해졌어요. 운전이 편해지죠. 전에는 네. 피곤했는데 운전하고 나면은 그렇죠. 네, 팔에도 힘이 들더라고. 그렇죠. 이제 편해졌어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거거든요. 연비에도 도움되면 좋은 거지만 운전이 편해진다라는 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면 사고 위험률도 줄일 수 있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매연도 이제는 뭐 6%밖에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죠? 네. 언덕에서도 힘 잘 씁니다. 지금 그래도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셔서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좀 많이 하신 거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이 제품들이 계속 또 출시가 돼요. 탄 배기 시스템도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기존의 무동력 터보 다신 분들도 또 부상 판매하면서 바꾸고 싶은 분은 바꿔도 되고 그냥 난 그게 만족스럽다 그러면 타셔도 되고요. 나중에 차 바꾸면 또 이전 장착하면서 또 새로운 버전으로 할 때도 또 보상 판매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랑 한번 인연 맺으시면 운전하시는 내내 저희 보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벌써 재밌는데요. 차가 잘 나가는데요. 부드럽게 나가네요. 그죠. 더 부드러워지고 항속 주행 거리는 또 늘어나고 출력은 또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차가 다 좋아집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하여튼 좋아져요. 그래도 이렇게 기존 고객님들이 장착하시고 2년 전, 뭐 3년 전, 1년 전에 장착하신 분들이 아우 다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나와서 또 달고 싶어서 왔어요 할 때 저희가 사업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한번 장착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보는 거죠. 계속 오게 되네요 그냥. 예, 영상을 좀 보게 되면 아 저건 또 뭐지? 하고 또 궁금증이 생겨요. 네, 일로 가셔가지고 내가 공사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엑셀 벌써 뛰셨죠? 네. 확실히 이제 저희 제품에 맞게끔 운전을 잘 하시네요. 저 밑에 내려가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 네. 그때 토요일날 전화 주셨었나? 토요일, 아니요, 토요일날. 아니, 평일이었는데 네. 시간이 안 됐었나요? 네. 아, 그랬었구나. 지금 또 수요일날이었죠. 아, 수요일날이었어요. 저희가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정신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약 시간만 겹치지게 안 하려고 좀 애쓰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네. 아, 차 너무 좋은데, 사장님. 정말 너무 좋아, 차. 이게 아마 지금 진동 소음 소리도 영상에 들어갈 텐데, 야, 이 소렌토 05년식이면 지금 14년, 이제 거의 15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상태 너무 좋아요. 진짜 14년 됐는데 차가 조용하니까. 네. 네. 아니, 뭐, 얼마든지 타도 되지 않습니까? 네, 바꿀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네. 아, 그냥 타면 되죠, 차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좀 문제가, 정부에서는 그냥 연식으로 다 때려가지고 뭐 DPF를 달거나 조기 폐차를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보내니까 이 소비자분들, 그리고 대부분이 그 연식이 좀 된 차를 모시는 분들이 다 좀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더 타고 싶어도, 차 새 거 받고 싶어도 좀 타야 되는 분들. 왜 그런 분들한테만 이런 정책을 자꾸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몇만 안 나오면 타고 다니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거 자기네가 허용 기준 만들어놔서 그 허용 기준 이내에 들어간 차면 타게 해줘야지. 왜 연식으로 잘라갖고 폐차를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막 무섭게 보내냐고요. 그죠? DPF를 달거나 조기 폐차를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DPF 달았고. 네. 힘 떨어져 갖고 이거 여기 달고 나서부터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태가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상태가 돌아갔고. 지금은 원래 말까지 보상 좀 해준다는데. 네네. 그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은. 네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차 망하니까. 아유, 이거 폐차할 때까지 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럼요. 한 5년은 뭐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 그럼요. 얼마든지 타십시오. 네. 그리고 우린 사업 꾸준히 할 거기 때문에 그때도 가지고 오십시오. 자, 예. 이전 정착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뭐 단순히 앞에 1, 2년 보고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사업 이어갈 거고요. 계속 좋은 제품 만들려고 애쓸 거니까,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DPF를 달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말 들어봤더니 DPF 달았더니 차 안 나오고 답답해서 미치겠더라. 차 안 네. 나가고, 연비 나빠지고. 그렇죠. 아우. 답답하고. 후회했어요. 예. 근데 또 안 달면은 또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달았는데. 네. 달고 나서 우리 거 달아도 좋습니까? 이렇게 문의 오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회사님 같은 경우는 달고 안 나가고 미치겠어서 이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니, 사장님 말만 믿고 하기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다행히 사장님이 이제 DPF 달고 경험을 다 하시고 이제 우리 거 달아보신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유튜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부드럽네요. 부드러워요. 이거 지금 오르막길인데도 지금 잠깐 올라갔는데 지금 몇 킬로 보세요. 70킬로예요. 70킬로 벌써. 뼈우리하고 틀리네요, 확실히. 아, 틀리다니까. 네. 그 제품도 상당히 좋은 제품인데. 네. 저희가 이 제품 만들어내면서 더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데 이건 네. 더 좋으네요. 네. 가격 대비 제품 개발하는데 좀 많이 머리 아팠습니다. 저게 또 이제 통가공을 다 기계에 넣어서 다 하는 건데, 제품 하나 완성되는데 1시간 내지 1시간 20분 걸려요. 네. 뭐 하루에 생산량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제품 네. 그 가공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공비도 사실은 많이 좀 들어가고요. 네. 네. 그래도 조금 남기더라도 소비자분들이 혜택을 좀 많이 봤으면 해서 이벤트 행사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이번 달 말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한 대수보다 훨씬 초과가 해버려갖고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정상가로 이제 좀 있으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방송 보고 아, 이번 달 말까지 하겠구나 생각하고 일부러 날 맞춰서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차선으로 쭉 가서 한번 예. 지그시 한번 밟아보세요. 가속되는 거 한번 보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기아 변속도 더 부드러워졌고요. 네. 네. 붕 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들리죠? 네. 힘을 막 쓸라고 힘이 남아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네. 아, 이게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봤던 그 터널 위죠? 네, 여기입니다. 아. 여기. 지금 잠깐 밟았는데 120km. 이야, 제가 안 찍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135. 이야, 기가 막힌데. 이렇게 차가 쉬는 힘이 틀려진다니까요. 제가 가끔 놀래요. 제가 놀랍니다, 진짜로. 저희 제품 때문에. 확실히 부드럽고 좀 파워풀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름도 탄이라고 신고, 총알탄? 네. 그 개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여기 밑에 70kg 하나 있고요. 확실히 밟아보니까 틀리죠. 네. 저속은 저속대로 또 부드러워지고요. 고속은 고속대로 힘도 더 느껴지거든요. 밟으니까 부드럽게 치고 나가네요. 그죠? 네. 네. 힘, 애가 힘겨워하지도 않고. 네. 거의 같은 느낌을 다 받고 계세요. 장착해보고 타보시면 사장님처럼 다 거의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카메라는 없습니다. 계속 시즌 가시면 되고요. 아우, 이렇게 잘 나가고 조용한 차를 왜 바꿉니까? 1차선 들어가시면 되고요. 1차선? 네네.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야 됩니다. 사장님이 조금 오신 데가 돼가지고. 엑셀 뛰시고요. 저 앞에 저거니까. 장거리 주행 한번 하셨어요? 저희 제품 달고? 어디 여행 한번 갔다 오신다거나, 뭐 부산을 네, 갔다거나. 가까웠죠. 그럴 때 확실히 덜 피곤하죠. 네. 진짜요. 그게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장착 전에 차 끌고 다닐 때하고, 장착하고 나서 장거리 주행 한번 가보면은, 아, 저, 피니시 모트의 김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거구나라고 느끼시더라고요. 다. 장거리 때니까 연비는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연비도 확실히 좋아지죠. 네, 맞아요. 시내 주행은 잘 모르겠는데 네. 조금 낮긴 한 10% 정도는 좋아지는 걸 느끼긴 네, 했는데 네. 장거리는 좀 더 나오더라고요. 더 나오죠. 네. 장거리는 한 마리 더 나옵니다. 제 차가 연비 워낙 안 좋아하고 10% 해봐야 크게 차이 나지는 않거든요. 한 10 복합 연비 한 10.1 거의 10이니까 네네네. 저도 새 차일 때 그렇지 네네. 지금 14년 된 차가 나와봐야 전에는 한 8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한 10 정도 나와요. 아, 9에서 10 정도. 아, 그래도 괜찮은 거죠. 사실은 그 10%라는 게 수치상으로 따지면 이제 금액적으로 그럴 수는 있긴 한데 사실은 자동차에 뭘 장착해서 10% 이상 연비가 향상이 되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원래 네. 네. 엑셀을 덜 밟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엑셀 떼는 게 많아지니까 평소 네. 주행 거리 길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연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안 밟는 데 기름을 안 먹죠. 네.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하고 들어갈게요.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네. 또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